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좀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일선을 이탈을 하고 살짝 반등 나와서 5일선이 꺾이는 흐름에, 여기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5일선 저항을 받고 음봉으로 두개 정도가 밀려 내려가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될 거다, 포인트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단은 좀 음봉이 이렇게 꽉 차게 내려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장중에 꼬리를 달고 조금 반등을 해줬네요. 요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또 음봉 꽉 차고 여기서 또 한번 음봉 나와서 여기 라인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끔 우리가 매수로 진행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반등이 이렇게 돌려 나갈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가능성을 우리는 5대5의 확률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뭐랄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 어떤 확인을? 차라리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 눌림을 찾기 위해서 매수가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쌍봉이 될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눌리는 구간을 또 잡던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페이크니까 여기서 내일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한 번, 두번더 나올 수 있다라면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잡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꼬리가 달렸네? 여기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 자리인데,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어야 되는 자리인데, 꼬리를 달렸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얘는 그 매수해준 애들은 여기를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이 이렇게 되고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30만원을 터치하던지, 30만원을 돌파하던지,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봉을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확률적인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5일선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저항 구간이었던 28만 원 라운드 가격을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거야라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 반반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여길 지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길 보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요, 5대5의 확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회가 좋은 자리다. 8대2의 확률, 9대1의 확률, 뭐 조금 적다라고 하면 7대3의 확률, 이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혹시라도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9점 몇대 0.1의 확률로 반등 나와서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조급해 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접근을 해도 됩니다. 이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이브라는 종목은 언제부터 봤죠? 뭐 작년 10월인가요? 11월 저점에서부터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도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다 옵니다. 예, 원하는 자리까지 올 거니까는 굳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 라인에서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허브경제TV 무료 체험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세요. 화면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 회원님은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 허브경제TV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매매할 건데, 오늘 목요일이 끝났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 날에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주는 시작부터 편안하게 매매를 하게 될 거다.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은 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체험이 끝났을 때내 원금이 90만 원이 되어 있다, 또는 110만 원이 되어 있다, 어느 쪽이 높을까요, 확률이? 저는 99%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동안 보여줬던 결과물도 퍼포먼스거든요. 하필 내가 무료 체험을 했는데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저희가 뭐 손실로 마감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버티지 말고 저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남들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그 흐름에서
나는 원금을 단돈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원금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차이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치열한 전쟁터잖아요, 주식시장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내가 돈을 벌든 말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매매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 허브 경제팁을 찾아오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뭐 주말에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딱 10초, 20초만 투자해가지고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바로 매매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